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3일 오후입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 출연한 제보자로 유명해진 조성은 씨는 앵커와 문답을 주고받다가 이런 아주 충격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날짜는 보도 날짜입니다.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사실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8월 11일 호텔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나 식사를 할 때의 이야기인데, 그 날짜가 왜 뉴스 버스가 폭로하기 전, 그리고 뉴스 버스에 제보한 날, 그 사이에 8월 11일 그런 부적절한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박지원 원장이 공작을 한게 아니냐 하는 이런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사실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앵커가 이거 제대로 된 기자 같으면은 요걸 딱 집중적으로 물어야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원했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원했던 날짜는 언제죠? 이렇게 물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묻는지 압니까? SBS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지원 원장에게는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는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 박지원 원장과 날짜를 상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앵커가 질문을 박지원 원장에게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간단하게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앵커가 뭐라고 묻느냐? 박지원이랑 윤석열이랑 어떤 관계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고 또 친절하게 답까지 딱 마련해가지고, 이건 일종의 자문자답입니다. 자기가 답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이거 맞지요? 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런 앵커, 이런 기자 참 보기 힘들죠. 앵커가 꼭 시청자가 알아야 될 사안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덮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덮어버려요. 자신의 발언이 밤사이 논란이 되자 오늘 페이스북에 밤사이 이상한 말꼬리 잡기식 내용들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박지원 원장과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후보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달 후의 미래인 9월 2일 보도는 하루 전날에도 알수 없던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 되는 역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또 해명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발언을 가지고 요건 요런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이 문제 발언은 이렇습니다.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사실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원했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닙니다. 날짜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 날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날짜는 어떤 날짜냐? 이 문장으로 보면 있습니다.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요 배려란 말이 애매모호하면서도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럼 다른 날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장으로는. 이 초등학생의 국어 실력으로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SBS 앵커는 이 의미를 전혀 도외시하고 박지원과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뜻이죠. 이게 박지원과 전혀, 박지원과 이 통로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 문장 안에 있느냐고. 그런데 없는 걸 꺼집어내가지고 이 창작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람이 조성은 씨가 답변하기 좋도록 문장을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박지원 원장에게는 이권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는 것인가요? 이건 완전히 뭡니까? 답변과 관계없는,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동답서문이네요. 동쪽이라고 답을 했는데 서쪽이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분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이렇습니다. 박지원이랑 윤석열이랑 어떤 관계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고 친절하게 물으니까 두 분 다 예, 예 했습니다. SBS의 수준, 요새 언론의 수준, 이 사실을 한쪽은 TV조선 같은 데는 맹렬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이 부적절한 만남을 특종을 하는가 하면은 SBS는 그것을,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앵커가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게 2021년 9월 한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감사합니다.